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이 인천시 특별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주간 어시장과 횟집 등 지역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 곳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횟집 등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단속에서 A수산 등 3곳은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,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, B어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일본산 활참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일본산 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수산물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